이번 섹션은 네이밍 펑션입니다. 펑션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인데 주의해야 될 가지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스트링에서 요거는 같다는 부호죠. 그 바인딩이 아니라 equality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같아. true. 그렇죠? 스트링. 근데 잘 보시면 오른쪽에는 이 더블 코트가 있어요. 더블 코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론 엘릭스 스트링 이렇게 되죠. 그죠? 왜 인용 부호 더블 코트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더블 코트가 없으면은 없게 되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요런 경우 있죠. 밑에 이제 보시면 스트링 닷 앞 케이스에서 다시 그러니까 모듈과 펑션 사이를 연결하는 것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인용 부호가 없다 그러면은 요 엘릭스라고 하는 아톰이죠. 아톰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닷 해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더블 코트가 없다면 그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블 코트를 더블 코트를 통해서 이것이 엘릭스의 스트링이라고 하는 모듈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미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야 되나 아규먼트 펑션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반드시 이렇게 괄호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괄호 없이도 쓸 수도 있고 혹은 아규먼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io.put 요것으로 끝납니다. 펑션 호출하는 방식이 모듈 닷 그리고 펑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좀 전에 봤던 것이 더블 코트가 없게 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에 콜론은 앞에 있는 이것이 아톰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여기도 밑에 나와있네요. 아톰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 좀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 엘릭스의 주요한 모듈들 다섯 가지입니다. 스트링, 인티저, 플롯, 아이오, 커널인데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스트링, 다 캐피탈라이즈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커널에 한해서는 앞에 프리픽스가 없어요. 그냥 div. 커널 닷 디브가 아니라 그냥 디브입니다. 램넌트도 마찬가지죠. 리마인드도 마찬가지. 리마인드가 아니라 램넌트 나머지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커널 닷 램이 아니라 그냥 램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커널 카먼 펑션입니다. 그것이 나머지 네 개와 달라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런 것들도 예제를 다 봐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자주 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모듈과 펑션을 만드는 방식은 모듈은 def 모듈 and 그리고 펑션은 def and 그리고 do 지금 요런 문법도 있고 펑션을 정의하는 다른 문법도 있죠. 어떤 문법이냐니까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def에서 콤마 찍고 do 하고 콜론 요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문법이 다 쓰인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게 볼 부분이 뭐냐니까 이 보시면 e-commerce.checkout이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이 모듈명을 정할 때 지금 다시 들어가 있어요. 이 다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되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펑션이 이 모듈이 지정된 것이 보시면은 work with function. 지금 여러분이 소스 코드 어디서 가져오는지 아시죠? 소스 코드 이 책의 소스 코드는 이 책의 소스 코드는 learn functional programming with Alex 여기 pragmatic programmers 에 들어가시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해서 다시 쭉 내려왔어. 여기 있나요? 예,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립 라이브러리 밑에 e-commerce 밑에 디렉토리 e-commerce 밑에 checkout이라고 하는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e-commerce가 제일 상위 여기 오죠. 그리고 checkout이 그 다음이죠. 그럼 dot checkou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다른 점은 요 e-commerce에서 e는 소문자고 checkout의 c도 소문자인데 여기는 대문자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의 이름과 여기 있는 디렉토리 패스와 서로 일치시켜주는 것 그것이 이 엘릭서 언어 개발자들의 어떤 당연히 지켜야 될 불문율입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호출하는 방식은 이렇게 e-commerce.checkout.totalcost 하면 얘가 호출되죠. 그죠?
자, importing named function. named function을 importing 하는 것도 좀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것이 있는데요. 뭐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뭐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file.write라고 하는 거는 파일은 디폴트 모듈이죠. 그죠? 모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동작하지 않는데 요 파일을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오는 방식이 이렇게 import라고 하는 디렉티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가져오고 그 중에서 파일이라는 모듈을 다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듈 내에서 요 write라는 펑션과 read라는 펑션 두 개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write라는 이름의 펑션이 여러 개 정의되잖아요. 보통 Elix functional programming은 read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개 정의될 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지정할지는 LT로 결정하죠. LT라고 하는 것은 파라미터의 수입니다. 그러면은 세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write라는 이름의 펑션을 가져와라 이 말이죠. 그죠? 이런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하나만 가져오는 경우 둘 이상 가져오는 경우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표시하는 거 only라고 하는 거 그죠? 반대는 except예요. except는 뭐뭐만 제외하라는 말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디렉티브를 쓰고 있고 요거는 어트리뷰스 요거는 골뱅이 있는 건 어트리뷰시에 어트리뷰시 쓰이는 경우 골뱅이가 쓰이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적혀 있죠. 모듈 어트리뷰트 모듈 어트리뷰트는 annotation temporary storage 혹은 constant인데 대개 constant입니다. 99%가 constant예요. 그리고 annotation과 temporary storage로 쓰이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나중에 예제가 이게 나타나면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 가지 경우로 쓰이는 것이 이 at 기호라는 것. 그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mport에 대해 살펴봤죠. 그리고 using named function as a value. function을 value로 쓰는 건데 뭐 named function이든 name이 되지 않는 function이든 다 value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upcase, string, upcase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string.string 모듈에 upcase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여기다 바인딩해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보시면 뒤에 아무것도 없죠. upcase 뒤에 upcase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string에 이런 펑션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아규먼트가 제로인. 그죠? 근데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없으니까 undefined function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표시하려면 요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string의 upcase를 가져오려면은 거기를 end 기호 붙이고 그리고 lt라고 그러죠. lt 아규먼트의 수. 그래서 upcas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자, 요런 것들은 펑션의 경우는 요렇게 표현해요. 펑션의 경우 end이고 뒤에 lt가 되고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atom의 경우 아톰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더 올라가야 되나? 에 한참 올라와 있네. 자, 아톰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죠? 이거 아톰이에요? 앞에 콜론 있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은 이런 방식이죠. 이런 펑션. 이렇게 담거나 upcase hello 원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펑션 이 리네이밍 하는 거죠. 그죠? 리네이밍 그러니까 alias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 쓰기 애매하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펑션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니까 그냥 anonymous 펑션입니다. 이거는 anonymous 펑션이고 argument는 하나 두 개입니다. 그죠? 하나 두 개가 여기 end 기호와 괄호 사이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생략한 거예요. 생략하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바디에 end 1, end 2가 있으니까 argument 1, argument 2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얘는 argument가 두 개인 lt가 두 개인 anonymous 펑션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anonymous 펑션 얘는 이제 네임드 펑션이 됐죠. 네임을 붙였으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펑션입니다. 엔드 기호가 있으면 엔드 기호가 있으면 다 펑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규먼트 없이 true를 호출한 리턴하는 값이에요. 따라서 얘의 펑션 시그너처는 어떻게 되나요? 펑션 시그너처는
function 시그니처가 지금 invalid argument for and expected an expression in the format of LT인데 LT가 지금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리턴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LT. LT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근데 왜 쓰지 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공부를 저 책을 다른 책들을 좀 보다 보면은 왜 제로 LT인 경우에는 anonymous function을 이렇게 표시해서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책에는 그 설명이 없어요. 왜 없는지.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는지.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 호출하는 방식도 true가 리턴되죠. 그죠? 아규먼트가 없이 리턴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괄호는 엘릭스에서는 괄호는 되게 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괄호가 생략된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는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다른 개발자들이 봤을 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2장에 있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